17번째 낙샤트라 아누라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누라다 이 뜻은 잇따라 오는 성공, 라다를 따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낙샤트라 16번째 비샤카에서 전투를 치른 뒤에 잇따라 오는 승리의 열매를 즐기는 것을 나타내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16번째 비샤카 낙샤트라와 17번째 아누라다 낙샤트라는 서로 같이 한 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던 11번째 푸르바 팔구니와 12번째 우타라 팔구니 낙샤트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상을 이루는 낙샤트라들입니다. 비샤카는 또한 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샤카 다음에 오는 아누라다 낙샤트라는 라다를 따르는 이라는 이름 어미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다는 크리슈나와 연관된 여신이지만 크리슈나의 아내가 아니라 가장 친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디바인 친구였습니다. 아누라다의 심벌은 성리의 문 앞에 있는 꽃 혹은 가득히 쌓인 살이나 우산 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아주 깊은 헌신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낙샤트라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비샤카와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낙샤트라가 하는 헌신은 서로 약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샤카가 하는 헌신은 어떤 대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누라다의 헌신은 꽃을 심벌로 가진 사랑으로 인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누라다 낙샤트라를 로드하는 행성은 토성입니다. 그래서 출생 차트에서 잔마 낙샤트라가 아누라다에 있으면은 빔션타리 다샤에서 토성의 다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누라다의 주제시는 미트라입니다. 미트라 이 뜻은 친구, 우정 혹은 다성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트라 주제시는 태양이 가진 또 다른 화신으로서 아디디아스, 아디티아 여신의 아들들에 속하는 신입니다. 물과 그리고 하늘의 대양을 다스리는 신 바루나와 함께 미트라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보호하고 기력을 주고 행동력을 부여하며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합니다. 미트라는 아침의 태양빛과 연관되며 우정과 협력, 계약과 동의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베다 문화에서 비샤카와 아누라다 낙샤트라는 두 라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슈누 신을 섬기는 바이시나바스들에게 최고의 여신은 라다인데 이러한 미트라 바루나 간의 상호관계는 시리 크리시나를 향한 라다의 헌신적인 사랑과 같은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누라다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누라다 낙샤트라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친구이며 다정다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엮이는 관계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크리슈나와 라다가 서로 좋은 친구였지만은 연인이 되기는 어려웠던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라다는 크리슈나에게 완전히 헌신적이었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라다가 크리슈나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디바인 친구였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애인 혹은 심지어 신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한 친구에게는 다 틀어놓고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연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위를 취득한 행성이 아누라다 낙샤트라에 있으면 비집착성을 주고 다정다감하게 하며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게 해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과 관리 능력을 주고 목표를 향한 집중력 그리고 큰 그룹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줍니다. 아주 감각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성향을 주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맞춰줄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고지순하며 헌신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생지가 아닌 다른 장소, 먼 타지 혹은 외국에서 살게 만들거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는 낙샤트라가 17번째 아누라다 낙샤트라입니다.